네, 우리 팀 선수들 승리하게 돼서 축하하고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상강 팀이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좋은 경기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합 전 저는 작년에 1대0으로 진 홈에서 경기를 슬려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제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들은 것 같습니다. 뭐 끝까지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하이 상강은 강한 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정말 강한 팀이죠. 저는 팀으로 승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팀으로서 경기에 나간 선수뿐만 아니라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그리고 이 경기를 준비했던 코칭 스태프도 많은 아이디어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한 경기 이겼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뭐 돌아오는 건 3점 그리고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즐겨야 된다 생각하고 또 내일은 다시 또 K리그로 돌아와서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ACL도 마찬가지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좋은 또 원정 가서도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준유 선수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상대는 좀 심장적으로 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상 선수도 겨울 동계훈련 동안 열심히 또 노력하고 사실 동계훈련 때는 수비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공격수로서도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또 저희가 의도한 역할에 충실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걸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또 상강하고 1전이 다음도 남았기 때문에 상강하고 1전이 다음 하고 난 다음에 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지금 상강을 앞두고 우리가 선수들에게 전달했던 부분들을 잘 이행하고 있었고 전반에 사실 뭐 경기력보다는 일단은 오늘은 3점이 필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과 후반의 차이 그리고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선수들하고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선수들이 잘 이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전반전 그대로 하되 수환이 역할을 좀 더 주면서 다른 변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선수들이 우리가 오늘 세운 계획에 확실히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3명의 선수가 오늘 활력을 못하게 된 건 우리 선수들이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이 안 되면 두 명이 그리고 그 선수들이 장점들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 부분을 인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선수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 선수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축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선수들이 못하게끔 우리가 잘 막았던 게 우리가 또 후반에 득점을 하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뭐라고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론 무실점이 수비수만의 공들이게 수도 있는데 일단 수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 골 잃었을 때 수비는 전체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골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역시 무실점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실점에 무득점이 좀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일단 중국 최강팀하고의 승리를 통해 1득점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다 이러면 리그에서 훌륭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